아빠는 소상을 업고 있는 사주란 말이야. 그래서 잘 빌어줘야 돼. 그 운기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아빠 사주에는 큰 돈이 없어. 응? 되게 성실해. 열심히는 하시잖아. 안 그래? 응? 응. 그거 보면 좀 불쌍해. 측은하고. 속꼬집은 세요, 또. 응?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올 동짓달부터 내년 5월까지는 이제 자리 변동해야 돼. 이사를 하든지, 움직이든지.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, 서쪽을 제일 피해야 될건 서쪽. 응? 응. 그 다음에 북쪽. 북서쪽은 좀 피해야 되는 거야. 서쪽은 삼살 대장군, 삼살이 걸렸단 말이야. 5구 삼살 방에 다 글로 걸려. 북쪽은 대장군 방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이쪽은 피하고 움직여야 해. 왜? 삼살이 걸리면은 잘못하면은 죄송해요, 메모장. 저 그냥 와가지고. 여기다가 적으셔요. 그래서. 제가 아니, 써도 쓰셔. 되겠습니까? 특히 서쪽을 피하고 북쪽 피하고 이제 동짓달부터 내년 5월까지는 이제 이사 운이야 엄마 아빠한테. 응? 그래서 움직여 놓으면 괜찮아. 그 대신 동짓달, 섣달, 6월달 요때는 어디 상갓집 가지 마시라 우리 아빠. 응? 안 좋으니까. 그리고 아빠는 원래 허리 안 좋으셔? 예, 좀.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았습니다. 응? 근데 관리 젊었을 잘 때. 하셔야 돼. 아직도 지금 허리 3마디가 안 좋단 말이야, 저렇게. 이게 다쳤던지, 삐끗했던지. 그래서 지금 무리가 가면 자꾸 글로 가. 응? 그러니까 조금 조심 많이 하셔야 돼. 응?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을 얼마나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? 이제 이것도 화양세야. 화양세라도 그래도 지금 이 나이에 또 다른 데를 뭘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 가게가 지금 주인이 자기네들이 쓴다고 움직여. 비켜달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들이 그게 근데 1년은 버틸 수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. 1년은 예 근데 1년이 지나면 1년 반 내줘야 돼. 예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 가을부터 이제 예. 사업 터전은 내년 가을부터 움직여져. 근데 마땅한 자리가 저희들이 그거를 갖고 움직이기 쉽지가 않고 돈그 금전 갖다 또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. 근데 움직여 줘야 돼. 근데 저희가 그 운이 맞는지 뭐 저희가 이제 철물점을 계속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. 그래서 아니 원래는 계속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. 차라리 엄마가 부동산 가도 좀 배우지, 왜안 배웠어? 아, 저는 또 그런 제가 또 활동적인 성격이 못 돼가지고 저는 집에 근데,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서 좋아해도지, 내가 전 아빠가 뭘 해서 움직여서 돈을 벌게끔 만들어줘야지. 엄마도 가만히 있는다고 돼? 그러니까 제 어? 맞잖아. 그러니까 부동산 그런 건 제가 그것도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빠가 해본 게 별로 없어. 그러니까 아빠는 손끝에 재주는 있어요. 그렇다고 지금 새로 사업하자니 좀 그렇고. 그렇다고 아빠는 뭐 다른 아빠가 뭐 차라리 운전을 하든지 뭔가 중장비를 하든지 뭐 그런 건할 수는 있어. 근데 나이가 먹어서 쉽지 않아요, 그게. 근데 이것도 지금 몰라. 지금 사업하는 것도 5년을 보자. 자꾸 5년, 6년 보자 그래. 6년 뒤에는 이제 없다는 거야. 응? 그 안에 뭐를 좀 배워놓든지, 움직여놓든지 해놔야 아빠한테 큰 탈이 없지. 아, 다른 데서 철물점 다시 한다거나 그러는 건 내잖아. 없다는 한번 거. 더 움직여진다니까. 응? 그 운이 가 5, 6년 몰라, 5, 못한다는 거. 6년. 길어야 6년이래. 지금부터 6년. 그치. 그러면 근데 한번 움직여서 3, 4년을 더할수 있다는 거지. 그럼 잘해두고 움직이고, 돈이 또 많이 든단 말이야, 엄마. 멀리는 안 간대, 그 근처래. 그러니까 움직여놓고 해놓으면 괜찮고.
작은 애는 마음 잘 잡아서 얘는 몰라 목표를 가져야 돼 의식이. 응? 저렇게 천안태평이면 안 돼. 응? 우리가 보면 속 터져요 솔직히. 취업은 있겠습니까? 지금 하려고 마음을 제대로 먹고 그리고 좀 낮춰야 돼 얘는. 응? 그렇지 않을까? 취업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. 그래서 움직여 이제 얘는 이제 2월, 내년 2월, 3월 달 보고 움직여야지. 작은 작은 애. 내년 2월, 3월이요? 음력으로 따지면 그때 이제 온기가 차니까. 그때 어떤 취업은 있지. 취업은 있다는 겁니까? 근데 지가 취업 공부했어 제대로? 지금 제대로 한 건 없어. 없어. 그냥 뭐 자격증 따는 것밖에 없죠. 뭐. 중 장비 뭐 지게차라든지. 근데 그런 거 한대? 일단 따놓기만 했죠. 근데 마땅히 지금 일을 못 구하고 있죠.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안 구하는 거야 엄마. 그랬잖아. 뭔가 하나 지가 뚜렷한 목표가 있고 움직이면 돈 생각 안 하고 간단 말이야.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 못 가. 그렇게 따지진 않는데 그렇게.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하긴 부족해도. 따진다는 게 내가 굳이 지금 여길 가야 된다, 뭐 해야 된다, 빨리 일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그런 게 없는 거야 엄마. 그 저기 가서 일해야지 움직여. 자격증 땄으니까 뭔가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. 응? 몰라 걔는 그런 거 뭐 하나 따서 움직여놓으면 나쁘진 않아. 근데 내가 잖아 그런 목표 의식이 있고 뭔가는 하나를 갖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. 제 그럼 큰애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. 어떤 걸 물어보는 거예요? 취업운이라든지 여러 가지. 큰애는 더 공부할 생각은 없대? 그런 전혀 욕심이 없어요. 걔도 진짜 그 욕심이 없어서 문제. 좀 하면 좋은데. 그런 애들은 원래는 관운이 있는데 사주에는. 지가 끈기가 없는 거야, 걔는. 그리고 엄마네는 진짜 조상을 잘 받들어. 그 운기가 자식한테 가는 거니까. 근데 제대로 안 넣으면 거기서 다 막히면 자식까지 막히는 거야. 애들이 착해요. 나쁜 건 없어. 근데 내가 하잖아.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되고 뭔가는 하려고 해야 되고 움직이는 활력소가 보여야 돼. 네?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야 애들한테. 네? 엄마도 마찬가지지. 엄마도 뭐 자신감 있게 내가 나가서 막 해야지 그 생각 안 들잖아. 활동해야지 생각해 보셨어? 그냥 일은 꾸준히 했죠. 그렇지만 그냥, 이제 제가 막 나서서 막 주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. 성격이 그렇게 막 남 앞에 나서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. 애들도 그래. 애들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해. 응? 하려고는 하지. 큰애 같은 거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. 원래 사주는 그래요. 지가 공부해서 움직여서 뭔가 관을 쳤으면 더 좋았을 거지.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면 경찰이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사주로는 그래. 근데 그만큼 해놓은 게 없으니까. 작은 애는 사람들 사는 데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지가 뭔가 기계를 만지든지 뭔가 전문가 기술자가 되든지 움직이는 사주란 말이야. 그렇게 놓으면 지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만들어줬어야 돼, 부모가. 근데 그런 걸 조금 못 만들어줬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지. 그리고 엄마네는 어쨌든 이제 지금 와서는 아빠가 좀 잘 돼야 되잖아. 응? 그러려면 저렇게 조상해서 꺾이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잘 해서 풀어서 잘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가을에는 잘못하면 가게도 움직여야 돼.
내년 좀 바쁜 해운년이야.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쁜 해운년이라. 그걸 잘 움직여놔야 후년에 뭔가 자리 잡기가 편하신 거야. 그때부터 또 터잡고 자리 잡으면 좀 괜찮으신 거야. 근데 어차피 만약에 이사를 하고 저희가 이사해갖고 5, 6년밖에 장사 운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. 말하자면. 아직은 해야지. 그랬잖아. 그렇게 해서 잘 돼서 권리금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엄마.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. 지금 봤을 때 그러는 거야. 또 내가 한다면 또 더 할 수도 있어. 근데 운기가 작기 때문에 자꾸 낮아지는 거지. 그런 건 어쩔 수 없지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서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야.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나올지 어쩔지 저희가 그것도 걱정이고. 일단은 알아봐야지. 알아보지도 않으셨잖아. 저희 이제 큰애 앞으로 땅이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. 거기서 해야 돼. 거기가 떴는지. 거기는 별로 같아요. 야. 어디 정해진 데를 조금 외진 데라도. 예,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몰라, 그 자리는 좀 별로라고 하는데. 조금 제대로 알아보셔. 우리가 지금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어디 알아보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할 수가 없어. 그건 정확히 알아보고 왔을 때 아 여기는 괜찮아, 여기는 하지 마요. 근데 엄마 말도 지금 아들이 그 땅 좀 하는 데다 보이다가는 안 된다고 하니까. 저희 이제 거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건 최악의 선언 생각하시고 지금은 안 된대. 할매가 볼 때는 안 된대. 근데 조금 제대로 알아보셔.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. 작은 애하고는 저희하고 같이 사는 게. 얘는 떨어지는 게 더 나아요. 떨어져서 사는 게. 지가 독립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줘요. 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임대 아파트를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아파트는 또 어떻게. 그러면. 이 같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떨어져서 아예 막 지역을 아니요 지역은 상관없어요. 무조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게 낫다 이거지. 걔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. 걔는 빨리 독립해서 자기 자리 잡는 게 나니까. 같이 사는 것보다.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임대 아파트를 그냥 다시 매매가 아니라 넘길까 이렇게 생각 왜 중인데. 굳이 넘겨요. 예? 왜 넘겨? 새끼가 받아서 가면 되지. 넘길 필요는 없잖아. 아, 여차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을 팔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살까?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뭐 어떻게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게 때문에 집을 팔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. 일단은 집으로 움직여줘야 돼요. 내년에. 집이 움직인다는 겁니까? 가게가 움직인다는 겁니까? 둘 다 다 움직여진다 그러잖아. 아, 집도 움직여진다는 겁니까? 네, 일단 움직여질 운이 있는 거야. 움직이면 좋다는 거야. 나쁜 거 아닌 거야. 집이든 가게든. 근데 엄마는 때는 가게를 먼저 움직여야 더 좋은 거지. 저희도 이제 하기에는 또 힘들다 보니까 집을 정리해서 가게를 움직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. 원래는 집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. 집을 먼저, 그럼 가게 자리하고 집하고 다 알아봐요. 그걸 알아봐요. 엄마가 움직일 자리를 먼저 봐야지. 근데 내년에 두 개가 다 움직여져야 돼. 늦어도 가게는 내후년에는 떠야 되고, 초에. 떠야 되는지는 아는데 지금 마땅한 자리를 저희들이 이제 원체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이신 거지. 운기 내 집 되려면 또 쉽게 구해지려면 또 구해져.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다는 거예요. 올해는 못 움직이니까. 알아보고 움직여야지. 그 또 운기가 다야 내 집도 보여지는 거고 가게 또 자리도 보여지는 거예요. 누가 급하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급하게 나가야 될 사람도 있는 거고.
또 다른 지역에 하나 분양받아 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거든요. 그건 쉽지 않아. 그럼 어떻게 그런 거를 잘 보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. 그럼 어떻게 그 계속 갖고 있어야지. 손해 어차피 손해 보는 건데. 그건 잘못 산 거고. 그거 살 때도 봐야 되는 거 있잖아. 운기가 들 때 사는 거고 운기가 안 들 때는 살지 말아야 되는 거야. 괜히 사면 말려. 아시죠? 가셔서 일단은 가게하고 먼저 네, 잘 보셔요. 지금 한 물어보라는 게 있는데. 근데 저희 큰애 땅은 어떻게 좀 터가 좀 어떻게 괜찮은지 어쩐지 매매를 나중에 뭐 하게 해도 괜찮은지 터가 어떤지 언제쯤 매매 같은 게 지금은 4, 5년까지 냅두는 게 좋대. 6년, 7년까지는 큰 변동 없으니까 갖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. 당분간은 더 같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. 나쁘지 않은데 왜? 터는 센터야 거기가. 그래서 그런 데다가 내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나중에 기회 되면 매매를 해. 이게 뭐 일주가 태어난 기운이 어떤가요?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몰라. 몰라요? 이렇게 하셔요. 초상을 뭐 그거 잘 모셔야 된다는 건 뭐 어떤 내가 건가요? 내가 잘 풀어서 잘 해드려야 돼. 원래는 어디다가 위탁해서 부시라도 해서 자고 잘 모셔주고 안착시켜줘야지 자손들이 탈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제 어머니가 모시고 있는데도 그런가요? 다르죠. 근데 있잖아, 그 합장할 때, 같이 모실 때 이런 걸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해놓은 거야. 그러니까 탈라는 거죠. 그 위패가 뒤집히는 거. 아셨죠? 열심히 사셔요. 네, 제 큰애는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제대를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 그 본인의 일단은 의지라는 거예요. 의지가 제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움직여 주든지. 근데 저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운이 많다는 거예요. 근데 지가 욕심나서 해야지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. 그 신랑 같은 경우 그럼 재물 운은 없다는 거예요. 그잖아. 별로 큰 운이 없어. 근데 먹고 살아. 근데 그 위에 또 막 모이고 재물이 늘어나는 운이 별로 없어. 저도 그러고 둘 다 그렇다는 거예요. 왜? 두 분 다 스케일이 크지를 않아. 대포가 크지를 않아. 응? 그 있는 선에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남기에 들어서 뭐 투자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남이 좋다고 한다고 나도 좋은 건 아니야.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. 그래서 부동산을 보려면 시사도 많이 봐야 되고 주변 경제 흐름도 봐야 돼. 근데 그런 거 보는 게 없어. 두 분 다. 그런 걸 저희 신랑은 많이 보는 편인데. 응? 운이잖아. 남편은. 큰 운이 없으니까 어때. 엉뚱한 짓을 짚는 거야. 똑같아.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데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. 그러니까 운기가 안 되니까 어때요? 엉뚱한 데를 짚는 거예요. 그 운이 언제 들어오거나 뭐 그런 거는. 그랬잖아. 아빠는 조상이 업어주는 사주들은 조상한테 풀어먹게 해야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. 국가 구슬 해갖고 뭐 달래드리고 해야 돼. 달래드리고 알아드리고.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. 아깝다면 못해. 근데 그런 걸 미리 엄마가 원래 옛날부터 좀 빌어줬어야 되는 거야, 본인. 근데 열심히 사는 것만은 다가 아니거든.
근데 먹고는 살아서 지금까지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야, 엄마 아빠가. 큰빚 없이 지금까지 오신 거란 말이야. 어쨌든 열심히 사세요.